건물도 새 거고 자동차도 새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작가입니다. 오늘 제이비랑 KG 모빌리티 목천점을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천안 동남대점 많이 갔었죠. 오늘 이 깔끔한 이 공간에서 차량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오늘은 칸 정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은요, 스포츠랑 두 분류가 나뉘잖아요.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칸이 써 있고 안 써 있고의 차이죠. 쉬워요, 이거. 별로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칸은 조금 다른 게 트렁크 공간이 많이 큽니다. 잘 아시는 스포츠랑은 길이상으로 조금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큰 화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렉스턴 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한국차를 사고 싶다. 그럼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현대기아도 좋지만 이제는 다른 브랜드를 좀 밀어주고 싶다. 그러면 KGM, 쉐보레 뭐 등등 있죠. 근데 KGM의 이 렉스턴은요, 우리 형님들한테 딱 그 뭔가 가치적인 의미들을 많이 살려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홈로드 존재를 하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 자, 그런 곳에서 정말 1년에 세금, 정말 화물 세금 내고 짐도 리얼하게 싣고 그렇게 와일드하게 살고 싶다. 근데 승차감은 또 좋아야 돼.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좀 큼직하고 와일드해 보여야 되고 멋지게 보여야 되고. 그럼 예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만 싣고 승용차보다는 좀 많이 싣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납, 이 화물 공간은 기본적으로 바닥 마감재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고 닫고 오르고 내리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미국 포드의 그리고 GMC의 뭐 이런 다치의 브랜드 보면은 이거 뭐 자동으로 되어 있거나 굉장히 편안한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은 더 비싸요. 근데 얘는 가격도 착하고 수리비도 저렴하고 나가기도 잘 나가고 연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륜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만한 효자 차량은 없습니다.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쿨맨입니다. 이 쿨맨은 자체 그대로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일단 오랜 전통이 있고 고장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텝 지금 추가 모델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렇게 루프렉도 진짜 리얼하게 찐 제가 흔들고 막 해도 얘는 그 튼튼한 그대로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카니발 루프렉 한번 흔들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형 모델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KG 모빌리티는 최소한 그런 면모에서는 항상 지켰던 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열에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등받이가 뉘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 좀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까지도 헤드레스트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상부에 선루프는 없습니다. 하지만 LED로 불빛 밝게 실내를 제공하는 범위도 있고요. 지금 2열을 많이 뒤로 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수석에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백미러에 화각 많이 넓고요. 타고 내릴 때 이 차가 만약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손잡이 딱 잡고 사이드 스텝 밟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타시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 특징이, 여기가 콕 들어가 있는 디자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문콕이 아닙니다. 상처난 거 아니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식 시트랑 요추 조절 스위치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타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동을 제가 걸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 눌러볼게요. 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계기판의 모습과 공조기는 꺼야겠네. 네, 보여줍니다. 약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부팅이 되고 들어오면 와이드한 느낌으로 굉장히 시야감 좋게끔 주행 질감과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요. 이전 모델 대비 얘는 좀 다른 게 반자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이 그냥 단순한 반자율이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편안하고 핸들 열선 그리고 목소리도 좋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면모에서 최대한 승용 세단 느낌의 질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맸는지 확인하는 그 표시창도 들어가 있고, 그 상부의 요 등도 다 LED입니다. 발열 적은 LED. 그리고 선바이저도 얘도 내려서 이렇게 열고 여기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아, 얘 슬라이드 안 들어갔다. 아하, 이거는 참고하시겠네. 화살표가 없구나. 이 토레스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S 기능이 있어갖고 이거 눌러서 이거 누르면은
비상시에 기지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종의 기지국하고. 그 기지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비상연락센터에 연락이 돼서 출동을 해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있고요. 모든 면모에서 한번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케이지 모빌리티만의 이 쌍용차만의 소리 감성이 있어요. 고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착자감이 좋은 이유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버킷 시트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고 요추 지지해주고 여기 허리도 버킷입니다. 버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석, 조수석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자감이 좀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고요. 잠깐 꺼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추월할 때 고출력을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킥다운 하셔갖고, 오토매틱은 기아 단수가 늘 보이진 않잖아요. 만약에 3단 정도 4단 느낌인데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은 2단으로 쭉 빠지거나 그러면서 고 RPM을 쓰면서 더 많은 토크를 차한테 제공을 해서 이 친구의 출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범위고요. 2열 도어를 열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도 되고, 이 친구가 여기를 또 평상해도 되는 범위인데, 좀 새 거라 이게 비닐이 다 많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를 좀 뉘어놓고 짐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짐이 많이 수납 공간이 필요하면은 여기도 조금 싣고 여기도 싣고 그래서 여유 있게 쓰시면 되고, 뒤에 창문 같은 경우는 열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 아침 저녁으로 김 많이 서리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제 또 내려서 언제 또 세척하고 또 언제 가고 그렇습니까, 그죠? 못하잖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게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시가잭 충전 그런 건 없지만 송풍구 라인의 뭐 토출에 대한 범위를 조절하고 높낮이 조절하고 뭐 그런 범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픽업이고 화물인데도 나름 괜찮은 구성을 또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전달을 지금 대신해서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카키 컬러는 정확한 풀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경유구 요소수 들어가는 모델이 됩니다. 한 번에 쏙 다치네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5의 60의 R18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휠의 스타일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렉스턴 칸은 일단 적재 용량이 이제 500kg고 스포츠가 아마 300kg인가 그럴 텐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화물이지만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얘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주행감이 좋고 안정감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할 때 좀 편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승차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스타일도 버리지 못하겠고 가격도 좀 저렴한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영상 한번 도움 얻으셔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프레스티지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프레스티지 3,709만원짜리입니다.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사륜 시스템이 200만원짜리가 추가가 된 거예요. 요 정도만 딱 돼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보증기간은 뭐 얘가 2년에 4만 키로 더하기 추가로 3년에 6만 해갖고 5년에 10만까지 가는 모델이 되는 거니까 국내 최장으로 보셔도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뉴 토레스가 되겠습니다. 더뉴 토레스는 이 더뉴 토레스는 고객님들의 선호 사항들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이번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EVX의 그 세련된 맛을 왜 우리는 못 느끼냐, 내연 기간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였냐면요, 이렇게 지금 차 두 대 있고 새로운 전시장이었어요.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천입니다. 목천이고, 여기 평생교육원 저기 있고요. 저쪽 천안 방향, 이쪽이 목천 방향인데, 자, 이렇게 KGM 목천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와봤고, 주차장은 저쪽으로 가면 또 뒤에 있고요. 여기 앞에도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되네요. 천안 동남 대리점도 있고 여기도 목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루두루 오셔서 도움 얻으시는 그런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 목천점에서 제가 오늘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한 정보를 가볍게 제공했습니다.
가격 정보 확인하시고 옵션 정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차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KG 모빌리티 차량 방송할게요. 감사합니다.